쉬운 성경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찬란한 위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빛을 거둬삼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물 위에 궁궐을 지으시며 구름들을 주의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으므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옷을 입히듯이 깊은 물로 땅을 입히시니 물이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들이 물러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 같은 목소리에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이 산들을 넘어 물러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주께서 바닷물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샘물을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들짐승들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며 들나귀들도 목을 축입니다. 하늘의 새들이 물가에 기들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돋워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들과 주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흡족히 마십니다. 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황새가 전나무에 집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사냥들이 살고 바위 틈에는 오소리들이 숨어 삽니다. 달은 계절을 알려주고 해는 그 지는 시각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어둠을 드리워 밤이 되게 하셨으니 들짐승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슬그머니 물러나 동굴로 돌아가 잠자리에 눕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수고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는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주가 지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를 보니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이 셀수 없이 많습니다. 바다 위로 배들이 이리저리 오갑니다. 주가 만드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실 때에 그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주께서 손을 벌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면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끊으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다시 창조됩니다. 주는 이 땅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들로 즐거워하소서. 주가 땅을 보시자 땅이 흔들립니다. 산들을 만지시사 산들이 연기를 뿜어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어여삐 보소서. 내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인들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주께 노래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이 선언한 심판들을 생각하십시오. 그중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여, 곧 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이여,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대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야곱의 백성에게 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는 누구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왕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함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적보다 더 많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백성을 미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는 그의 종 모세와 그가 택한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의 표적들을 나타냈습니다. 함의 나라에서 기적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흑암을 보내어 그 땅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는 그 땅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고기 떼들이 죽었습니다. 또 개구리들을 보내어 온 땅을 덮치게 하자 그 개구리들이 왕의 침실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엄청난 파리떼들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안에 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를 우박으로 바꾸시고 온 나라에 벼락을 보내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고 온 나라의 나무들을 모두 꺾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셀수 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그 땅의 모든 곡식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맏아들, 곧각 집안의 가장 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으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이집트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낮에 구름을 펼쳐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위를 열어 샘물이 솟게 하셨으니 마치 사막 가운데 흐르는 강물 같았습니다. 주는 자기의 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주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자기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자기의 택한 자들이 기뻐 외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땅들을 빼앗고 그들에게 주셨으며 다른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그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의의 법을 따르게 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